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하반기, 이제 예, 5월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5월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재회의 기운이 있는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예요. 저는요, 타로를 모두 자, 집중해서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도 집중해서 자,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선택지고요. 아, 5월 하반기 여러분에게는 재회의 기운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죽음의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예, 사냥꾼이고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사냥감은요.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요 정도 말씀드린 걸로 봐서도 좀 살벌하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데요. 예. 남자의 표정 보이시나요? 그리고요, 자, 또 여기, 예. 사내가요, 칼에 찔려 있어요. 제가 재회의 기운은 충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예. 나오는 타로들이요, 다 좀 무시무시했어요. 여기 한 가운데는요, 앨리스가 있고요. 예, 동물들이 앨리스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요. 앨리스에게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 사람들에게 예, 입에 오르내린다. 그리고요, 추앙을 받는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서요, 자, 재회의 소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말탄 기사 보이시나요? 말탄 기사가요, 황금의 동전을 하나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요, 또 여자가 황금의 동전을 하나 쥐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년이요, 황금의 동전을 하나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전 하나가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고요. 집중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 그리고 하나 하나, 여기서 황금의 동전은요, 행운이라든지 기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예, 소년으로 예, 표현되고 있네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예, 그런 감정 기복이 심해요. 물론 말탄 기사기 때문에 연락은 올 거예요. 그리고 재회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요, 좀 미성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에 대한 감정 처리가 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죽음의 타로라고 말씀드렸죠. 헤어짐에 대한 예, 헤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감정,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왜 헤어졌을지 그런 것에 대한요, 아직 이유라든지 도대체 왜 우리가 헤어졌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왜 애시당초 예, 잘 만나던 사람 두 분이 헤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예, 일단은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다시 재회를 이루어야겠다는 그분의 마음이고요. 아직 이렇게 아픔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미련일 수도 있고요. 예. 다시 만나게 돼도요, 응어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왜 헤어져야 됐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보시면요, 가면을 벗은 여자예요. 그리고 황금의 동전을 든 여인입니다.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예 재회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던 예 그런 예 만남이기도 하고요. 다시 여러분이 재회하시는 게.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아직 미성숙. 다시 돌아오시긴 해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 이별에 대한 아마 이분은 두고두고 예, 재회를 하셔도 그때 뭐 이러이러해서 너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의 이별. 이별에 대해서요. 아마 두고두고 예, 말씀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잘잘못을 자꾸 따지려고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좀 스트레스 예. 시뻘겋고요. 화살에 찔려 있어요. 예, 그런 예, 이분이 좀 따지려고 드시는 게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의 몸을 이렇게 호기심이 어려서 예, 관찰하고 있고요. 여기 이 마지막 타로는요.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구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쌍방이 여러분이나 자, 그 사람이나 예, 서로에 대한 마음이 예, 있는데 감정을 상징하는 컵 막 좋아 죽겠어요.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죄를 하시면서도 그 이별하는 그 당시에 예, 그런 엇갈린 마음에 대한 찜찜함이 서로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풀지 않고 가면은요. 이분은 계속 그런 거 그때의 그 자기가 뭐 예, 가슴이 아팠고 내 실수가 아닌데 억울하고 그런 걸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재회는 좋아요. 그분한테 연락이 올 거고요. 이런 이 하반기에 예, 5월의 하반기에 예,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은 충만합니다. 하지만요. 그분이요. 이렇게 죽음과 자 이렇게 예. 찜찜함을 안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 마음을 받아 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별에 대한 원인과 예, 그런 거를 잘 대화를 해서 풀고 재회를 시작하셔도 시작하시기를 예,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연락은 오실 거고 재회는 이루어지시겠지만 제가 이 재회를 한번 결론 예, 심판의 타로니까 연락은 올 거예요. 그리고 기회와 희망 이거는 기회네요. 여러분이 예, 지난 그런 이별에 대한 서로의 오해를 좀 툭툭 털어버리고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스타예요. 별이 떴어요. 밤하늘에 태양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태양이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타로는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태양이 있잖아요. 뭐 또 볼 거 없고요. 여기 죽음의 타로 있지만 이거는 지금까지의 오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심판 그 때가 왔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 재회 충분히 예 그 예 무르익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회예요. 붙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태양이에요. 예 무조건 예 놓치지 마세요. 잘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떠날 때를 알아라. 참, 또 이런 또 이건 또 뭘까요? 떠날 때를 알아라. 하, 참. 자, 또 결론이 또 생뚱맞네요. 떠날 때를 알아라. 예. 자, 이거는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혹시라도 예. 아까 그 죽음의 타로 말씀드렸죠? 자 재회도 재회인데요. 예 일단은 먼저 여러분이 헤어지실 때 그 상황 그 오해를 이제 속 시원하게 예 털어버릴 기회이기도 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재회라면 물론 그 재회는 이루어질 거고요. 태양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 오해를 푸는 것이다. 그렇다면요 오해라도 꼭 풀어버리고 지나가시길.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월, 이제 남은 기간, 예, 재회를 응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5월의 하반기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5월 하반기에요.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이 타로는요.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시나요? 자, 그러시다면 먼저 연락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는요. 아주 전형적으로 예, 움직이지 않는 그분, 예, 눈치만 보는 그분을 여러분이 끌어내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은 타로입니다. 왜냐면요. 한 가운데에 있는 이 타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타로는요.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예. 앨리스 타로에만 있는 좀 특이한 타로인데요.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요. 여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남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그냥 이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계약적인 사랑입니다. 계약적인 사랑. 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요. 계약적 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버리지 못하는 상대방이에요. 제가 왜 상대방은 넘어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이렇게 카레타로 남자가요. 칼을 쥐고 있고요. 분위기가 좀 음산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타로는요. 교황의 타로예요. 교황의 타로. 예. 신중하고요. 그리고 행동하시기보다는 생각이 많은 분이세요. 자, 이 타로는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칼은요. 예. 결단력을 상징하지만요. 여기서만큼은 결단력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좀 침울하다, 분위기가 좀 음산하다 말씀드렸죠. 속으로요.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쌓아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기 교황과 맞물려서요. 신중한 게 아니라 예. 속으로만 계속 자신의 불만이라든지 네. 자, 그리고 행동하시기보다는 예. 움츠러들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안으로 자신 내면의 동굴이라고 하죠. 그 동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 동글동글 행운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이 타로가요. 굉장히 기운이 좋은 타로예요. 여러분 많이 봐두세요. 굉장히 기운이 좋은 타로입니다. 예. 이 동글동글 말리는 황금의 기운이 여러분을 행운으로 인도할 거고요. 목적 달성. 자, 그리고요. 걱정거리가 사라진다.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타로인데요. 그 타로가요. 상대방의 감정을 의미하는 요 두 장의 타로 사이에 끼어 있고요. 예. 그분은 잘 움직이지 않는 분 교황, 그리고 내면으로 자기 자신의 동굴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시는 분이시지 외향적인 분은 아니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나서야 된다. 좋은 기운을 가진 여러분이 나서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하셔서 계약적인 사랑, 선이 있어요. 그 이상을 자꾸 넘어오려고 하지 않는 그분을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레타로와 마주보고 있는 건요. 여기 이렇게 저울과 큰 칼로 상징하는 여신의 타로예요. 예. 칼자루는 너가 쥐고 있으니 네가 나를 움직여라. 저울이죠. 이 저울과 칼 네가 들고 있다. 네가 나를 움직여야 된다. 왜 내가 움직이냐? 난 아쉬울 거 없다. 이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물론 예, 좋아하는 건 맞아요. 계약적인 사랑이 나와줬으니까요. 하지만요. 예, 허세라고 할까요? 나는 아쉬울 거 없다. 예,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여기 갈등의 타로 나왔어요. 번개가 치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쉽사리 그분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이거는 당연히 예, 고민되실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곰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번개가 쳐요. 갈등을 상징합니다. 사람 머리 위에 쳐요. 심지어.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그만 인물이고요. 부담감과 예.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나를 압박하는 존재를 암시하는 이
곰은 어마무시하게 크고 예, 눈빛이 아주 시뻘겋습니다. 쉽게 다시 뭐 선뜻 연락을 하는 거 예. 아마 여러분도 예. 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재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이시는 거 예,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이 남자가요 여자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나는 아실 거 없다. 그건 허세예요. 그분의 마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무르익은 겁니다. 예. 아마 5월달 넘어가시면은요 또 다시 이분의 마음을 열기는 예,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은 계속해서 예, 숨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기운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운은 아마 지금 좋다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 올라갈 타이밍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타이밍은 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타로는요 여사제를 암시합니다. 가위를 쥐고 있어요. 역시 그분보다 여러분이 좀 우위에 있다. 예. 기운이 좋아요. 자 요럴 때는요 재회가 꼭 아니어도 뉴패가 좀 들어오는 시기예요. 예. 이때 재회 아 좀 꺼름직하다 다시 연락하고 아 내가 왜 그래야 돼 하신다면요 예. 이 황금의 기운 그리고 여사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리드할 수 있는 연애를 리드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 들어올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사람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론의 타로 가볼게요. 아니다 싶으시면요 예 그냥 새로운 분 만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뭘 해도 될 때입니다. 악마예요. 자 그리고 힘의 타로 그리고 결단을 암시하는 카르 타로입니다. 자 재회를 원하신다면요 예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그리고요 악마예요 악마 예 악마 아니다 싶으시면은 연애의 기운 좋습니다. 예 뉴패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예.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 이 재회, 예. 여러분의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또 다시 만날 수 있고요. 예. 또 새로운 분도, 예. 또 만날 수 있고요. 재회에 너무, 예.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도,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회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 연애운 매우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벅타 벅타. 예, 5월의 하반기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5월의 하반기 여러분의 재운 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자 여러분은 떠나간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저 이별 예 그랬던 사람이 예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예, 받아주시겠나요? 예 받아주실지 말지 자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올 하반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재회보다도요, 이 사람을 다시 받아주실 것인지, 예. 아니면, 이미 한 번, 예, 지나갔는데 똑같은 실수, 예, 또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실지, 자, 그런 굳은 의지. 결의가 필요한 자,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사랑의 타로 있습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사랑, 예. 남녀가요, 예.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있죠?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이 살짝 미련이 남아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는 재회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만나라도 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 그리고 뭐 궁금하다. 뭐 그냥 연락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뭐 한 번이라도 뭐 연락 뭐 되면 좋지 않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재회예요. 예, 사랑의 타로가 분명히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떠나갔어요. 처음부터 예,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이분이 전차의 타로니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예, 돌아오려고 합니다. 전차예요. 밀어붙일 거예요. 예. 그리고요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든 여왕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 마음이 예,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예, 남아 있고요. 예. 여기 이렇게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의 타로예요. 예. 그 사람이 예, 다가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어차피 일방적으로 아마 떠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 분이 다시 이렇게 이 사냥꾼이고요. 창이에요. 또 시뻘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헤어졌겠죠.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예. 여러분만한 사람이 딱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 그냥 돌아가자. 라고 또 막 돌아오려고 해요. 예. 그런 분이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황제예요. 두 사람의 황제입니다. 예, 칼을 쥐고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황제입니다. 예,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이 비둘기를요 날려보내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이분이 아마 SNS나 문자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새벽에 예. 자니 막 이런 문자 자 이런 문자 날릴 거예요. 예. 조금 일방적인 정말 일방적인 분이시네요. 자니 그런 문자 예. 그렇게 해서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말탄 기사가 여러분에게 과일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과일이요 아시죠? 자니 그거예요. 자 여기 예 두 남녀를 훔쳐보는 사내가 있고요. 눈치 굉장히 보시겠네요. 눈치 엄청 봐요, 이분. 아, 눈치 엄청 봅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여자가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이 예. 다른 남자를 혹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예. 눈치를 굉장히 보면서 예. 여러분에게 살살살살살살 접근해 오겠네요. 자 결론의 타로 가보겠습니다.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재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자 결정이 필요한 이 순간입니다. 자 결론의 타로 자 기회와 희망 그리고 노인 자 그리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스타 예 여러분도 이 재회가 그래도 무언가 예 그 사람과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노인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제가 눈치라고 말씀드렸죠. 눈치를 굉장히 봐요. 살살살살 눈치 보면서 여러분한테 예 혹시라도 예 다른 뭐 이성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눈치를 볼 거예요. 예. 그만큼 또 자기가 또 쉽게 말해서 쪽팔린 건 싫은 거예요. 예전에 그랬듯이 아니다 싶으면 발을 뺄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나팔을 부는 심판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뜬금없이 잔이 그런 문자를 보내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호를 줄 거죠. 아예 대놓고 적극적으로도 아니고. 자, 그런 문자가 왔을 때 여러분은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실 건가요? 자, 미리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몰아내라. 이야, 몰아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아닙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타로가 있었으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뭐 좋아하는 건, 예,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도 좀 미련이 남아있고 다시 재회를 생각하시는 거, 예. 그래도요, 예, 이거는 그분의 행동이, 예, 전 좀 아쉽네요. 믿음을 주고, 예, 여러분의 재회를 선뜻 손을 내미시기에는, 아, 요거는 좀 몰아내라. 제가요, 부정적인 말씀을, 예, 드려야겠네요. 예. 자,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폭타, 폭타! 자, 5월의 하반기에요.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5월의 하반기 여러분의 재회예요. 어차피요, 여러분에게는 뉴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고요. 없다면 나타날 거고요. 자, 있다면 지금 뉴페를 만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여기, 예. 남자가 여자에게 좀 키스를 하고 있는데 좀 급해요. 자, 그리고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한 가운데 요거는요,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입니다. 예. 노래를 부르니까 여기 위에 춤을 추는 사내예요. 예. 그리고요, 요 타로는요, 예, 새로운 출발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고요, 사내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이분은요, 내가 재회를 얘기하면 너는 당연히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런,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여기 보시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예, 컵을 들고 있는데요. 칼이요? 여기 허리에 찬 칼이, 예, 시뻘겋고요. 좀 화려합니다. 그만큼 자신감, 내 한마디에 움직이실 여러분이다. 너는 나한테 오게 되어 있다라고 자 생각하고 계세요. 그분이요. 하지만요, 요타로, 예, 황금의 여인입니다. 황금의 여인, 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은 지금 연애 쪽으로요,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막 인기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거고요. 예.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예. 이별 뒤에 여러분은 이제 그 꽃이 핀 거예요. 예. 그 이렇게 살다 보면 이성이 확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죠?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이성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아시죠? 그 시기 지나면요, 예, 또 거짓말처럼 뚝뚝 켜요. 야, 요거 좀 희한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들어올 때입니다. 예, 이분은 어차피 여러분을, 예, 헤어진 그 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야 뭐 당연히 나를 받아들여 줘야지 그거 말고 없잖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옵니다. 예. 자, 여기, 예, 요타로는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 커다란 얼굴과 작은 사내 보이시죠?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예, 그러니까 이성이요, 상대방이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재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타로입니다. 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의미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왕의 타로예요. 이 왕은요, 여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예, 다가옵니다. 근자감에 빠져 계신 이분, 예, 정신 못 차렸네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기하면 자 여러분이 그냥 다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제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있고 예, 뉴페가 들어올 그런 기운이 굉장히 커요. 예. 이분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요. 자 그게요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힘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반복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을 성숙시킬 겁니다. 더 한 단계 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연애를 보게 할 거예요.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예, 좀 기대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계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여러분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뉴페가 짝남 쏨남 막 들어와요. 자 이럴 때 높은 곳에 올라선 타로죠. 예. 성숙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힘의 타로. 과감하게 이 재회를 때려치시고 예. 이렇게 한번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만나셔도요. 자 메비우스의 띠 반복이에요. 자 황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제외하셔도 나쁘진 않지만 예. 그분은 이렇게 왕이에요.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고 하실 거고요. 갑질을 하실 거고요. 언제든 예. 내가 말하면 너는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근자감 가지고 있듯이 또 떠나면 그냥 나는 아쉬울 거 없어. 다른 사람 만나면 되라고 생각하신 이 그런 게 마음속에는 깔려있는 이분이에요. 이런 연애를 예, 이제 그만두시고 여러분 스스로 예, 한 단계 성숙된 예, 그런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예, 날려버리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분 예, 날려버리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요 연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론에 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성숙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보는 산에 성숙해지셔야 돼요. 자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리고 스타 그리고요 완성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는요 제가 아주 단언컨대 자 새로운 뉴페가 있고요. 이게 기회와 희망 예. 스타 밤하늘에 별이 떠요. 이건 새로운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완성이에요. 정말 정말 좋은 분 있습니다. 좋은 분 나타날 거예요. 자 이분 재회는 아니에요. 재회의 기운 예.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예. 단언컨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운이 너무 좋아요. 뉴페 만나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 사랑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타협해야 할 것이다. 예, 타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에게 뉴페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인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그런 시점이에요. 타협해야 할 것이다. 예, 둘 다 가질 순 없죠. 예. 제외도 뭐 그분이 좀 일방적이어서 그렇지 예. 여러분이 제외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사랑의 타로예요. 제외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사랑. 하지만 예, 여러분 곁에는 더 좋은 분이 나타날 거고요. 타협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요. 뉴페 힘을 더
더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뉴페요. 뉴페 만나세요.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복타.